안녕하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미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힘있게 나아가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각인에 처해 있는 형편과 사정이 다르오매 주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주변에 잃어져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 교회와 국내 모든 교회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해 주심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께서 건져 주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8월 23일부터 노인, 또 성인, 또 여러 분야의 대상으로 해서 학예 수양회가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 어떤 이에게, 누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지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잃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작과 끝도 주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13구역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구역 모임을 했는데 오늘은 21구역 형제자매님들과 또 유튜브로
인천 계양교회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1900여 년 전에 정확히 얘기하자면 AD 58년경에서 AD 60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바로 북쪽 위쪽에 보면은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은 터키가 있고요. 서쪽은 이제 그리스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 남부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 그러면은 터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먼저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하고 1년 반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게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고 그리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재차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별로 성과가 없었어요. 시간이 얼마 흐른 뒤에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즈음에는 고린도 교회가 놀랍게도 버릴 것을 버리고 뺄 것은 빼고 하나님 앞에 점점 온전한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는지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기록한 본문이 오늘 고린도 후서 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나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위로입니다. 위로. 위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로 때로는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주고 또 그 슬픔을 함께 나누어 줌으로써 내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무거운 짐이 덜어지는 것을 위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도 참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 대상이 여러 종류의 대상이 있는데 그 중에 완전한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에만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약 10회 정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바울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사역을 완성했고 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최후에 순교하는 그 일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로했던 그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또 아가야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요즘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죠. 또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자녀들은 어떨까요? 이 부모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에 참된 영적인 남편의 위치로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의 위치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남편과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위로받지를 못한다고 한다면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잘못하면은 세상의 어떤 스포츠나 또 드라마나 어떤 영화나 세상의 음악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위로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여행을 통해서 자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위로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세상은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모세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앞으로 불로서 다 태워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진정한 만족이 위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 세상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 친구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진리를 알고 있는 이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 또 천국에 가는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그 사람에게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나의 진정한 위로자, 내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속 깊이 이거를 깨달았을 때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세상의 노래나 세상의 쾌락이나 이 세상의 것들로 위로받고 살려고 했다고 한다면은 마치 갈증이 나는데 그 바닷물을 마시면서 그 갈증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일을 내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환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심과 고통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죠. 그리고 의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 영적인 환난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환난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저였고 여러분이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노크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말 당신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 그런 적이 없는데요. 좀 시간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권유에 의해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 영혼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모든 사람은 이 환난이라고 하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절대자 위로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일단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제 남은 삶을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선택하고 결정했다고 선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전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를 잡아놓으시고 이사야 5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0페이지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나연을 너희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데린 자를 두려워하느냐. 자, 여호수아 시대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했죠. 근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이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옷을 사도 보면은 옷을 살 때 보면은 그 재질이 여기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100% 나일론이든 100% 모든 이제 이게 좋은데 이게 섞여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도 좋고 이 세상도 좋은 그러한 때가 이사야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지금부터 대략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여기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이제 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그 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요즘 많은 여자분들이 BTS 가수를 막 좋아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볼 때는 좀 눈에 가시 같아요. 예,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BTS 아무리 좋아해봐야 여러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사랑하고 아껴줘야 될 대상은 여러분의 남편인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르는 여가수를 좋아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위로받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였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돌이킬 생각도 없었고 바벨론 제국이 침략해 올 것을 두려워해서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벨론 제국을 왜 두려워하느냐 나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호칭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러분 저기 필리핀 쪽에서 이제 보통
태풍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풍이 만들어져서 이제 중국으로, 일본으로, 대한민국으로 오잖아요. 그럼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간 풍속이 몇 킬로미터 정도 될 테니까 위험하니 유리창에 테이프 붙이라고 하면 여러분 붙여요, 안 붙여요? 붙이죠? 왜 붙여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큰 바람과 그 파도에도 꼼짝을 못하는 게 누구냐?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연 앞에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습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입니다. 이 세상의 정책이, 이 세상의 어떠한 시스템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700년 전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원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 고린도 교회에게 모든 위로의 시작과 끝이 누군 줄 아느냐? 내 경험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끝절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는 첫 번째는 위로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다가 커피의 맛을 조금 알아가려고 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커피를 절대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의사선생님 몰래 한 잔을 먹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 몸에 큰 지장은 뭐 없겠지요. 근데 커피를 여러분들 주문할 때 보면은, 아는 뭡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죠. 예. 그러면은 카페라떼는 또 뭡니까? 거기에 우유가 추가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은 에스프레소 원액입니다. 맞죠? 거기에다가 무엇을 넣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생에게 가장 위로의 시작과 끝이 누구냐면은, 가장 기본의 베이스가 되는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빼고서 어떤 것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의 위로는요,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을 때, 뭔가를 가지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위로하러 옵니다. 보이기 위한 위로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은 기간이 한시적인 것이죠. 그리고 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위로는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위로가 되겠죠.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이러이런 일 때문에 참 힘드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에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기 어머니가 죽고 난 이후에 아내 리브가를 얻고 난 이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표현도 있죠.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죠. 형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 오라고 했는데 형들은 그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형들이 와서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이 옷이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저희가 들에서 이 옷을 주었는데 아무래도 요셉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 형들이 아무리 아들들이 위로를 해도 이 야곱의 마음이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하긴 하지만 위로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럼 누가 진정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욥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욥의 아내가 있었죠. 위로자가 아니었습니다. 새 친구가 있었습니다. 위로자가 되었습니까? 사정을 알아주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공의만 있었습니다. 공의. 너가 죄가 있으니까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공의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사정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는 기간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이고 구원한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와 눈을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들어주는 겁니다. 대화할 때 이렇게 대화하라고 얘기하죠. 자, 이쪽 편에 있는 집사님이 저를 부릅니다. 그러면 배꼽을 이 집사님이 있는 쪽을 향해서 돌리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꼽을 정면을 향해서 보면은 고개만 살짝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오로지 고정되어져 있는지 이거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열두 제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오로지 위로자는 참된 위로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성경들을 보지만 그 가운데에 제 마음에 늘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장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이사야 2장 22절 구약 성경 969페이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자,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은 직장의 상사도 무시하고 부모님도 무시하고 자녀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인생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열이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폐가 망가지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가고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허물어지는 그러한 육체를 신뢰하는 인생이 지혜가 있겠냐 이겁니다. 진정한 지혜는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아계시는 바닷물을 불러서 흉용케 하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지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말씀이 맞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제가 가끔 깜빡하고 마스크를 안 쓰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가 있어요. 거울 딱 보는 순간 아차 마스크를 안 꼈네.
제가 19층에 살거든요. 19층에서 몇 층까지 내려와야 됩니까? 1층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때까지 제가 숨을 쉬어야 될까요? 쉬지 말아야 될까요? 불안하니까 못 쉬겠죠. 그럼 그 내려오는 시간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야, 이 호흡이 잠시 잠깐 조금만 되지 않아도 죽는 게 인생인 겁니다. 예전에는 냇가에 가서 수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동네 형님들이 어린애들을 갖다가 물속에다가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장난한다고. 올라오면은 또 누르고 올라오면은 또 누르고 진짜 죽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또 누르는 거. 그때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금방 사라지는 인생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지혜이고 모든 위로의 시작과 끝, 그 근본이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완전한 위로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은 영생을 얻는 것이 완전한 위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위로가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됐지 않습니까? 영원한 불모 지옥에 던져지지 않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위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보면은 위로의 기간이 얼마만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위로도 영원한 위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영원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토록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위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진정한 영원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영원한 위로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이 신앙까지 흔들린다거나 이 신앙을 포기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위로의 근본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환란 받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환난은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시아는 터키 지역, 현재 터키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또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 터키 지역에서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다시금 언급이 쭉 되는데 수고를 정말 많이 했다. 그리고 많이 맞아서 상처가 나는 일이 많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많았는데 문헌에 보니까 7번 정도 옥에 갇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러한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돌에 맞아서 쓰러졌는데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에 내버렸던 거예요. 근데 다시 살아나서 이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했던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환난을 마다하지 않고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 영원한 위로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 일이었던 것이죠.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곤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도 참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나의 권력,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 자기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환난은 무엇이냐면은 구원함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뤄져가는 사람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의 그 마지막에 환난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고통이, 근심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통해서 배우는 게 무엇이냐면 바울은 일단은 자기 자신은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원한 위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기의 육신의 삶의 어떤 안이나
위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환난 받는 것, 내 마음이 괴로운 것, 이것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구원을 받도록,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도, 코로나 상황 이후에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면은 지금은 이제 구역별로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딱 서서 보잖아요. 더 잘 보여요. 아, 이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지, 튕겨 나오고 있는지, 들어가다가 말다 하는지, 계속 눈을 감고 있는지, 주무시고 계시는지, 간헐적으로 눈을 뜨는지, 이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시간 지나면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불러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시면 안 된다. 근데 그러기 전에 제 마음에 그런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 진실된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참 힘들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요즘은 불임 가정도 많고 결혼 자체도 참 힘든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결혼을 했다. 참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죠. 자녀를 낳았다. 또 하나님에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결혼을 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결혼했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겁니다. 저도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이 있을 거예요. 이미 구원함을 얻은 분들이 계시죠?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요, 가족들이? 이 일을 위해서 내 마음에 환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스스로가 짊어지는 환란이죠. 근심,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고통, 환란 이런 것은 별게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부터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굶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헐벗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좋은 옷은 못 입었을지 몰라도 맛있는 것, 귀한 음식을 먹어본 적은 없을지 몰라도 굶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굶고 헐벗고 자지 못하고 수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고 고백합니다.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제가 회사에 근무할 때 우리 형제님들끼리 그때는 이제 집들이도 하고 집에 방문도 하고 해서 음식도 나누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형제님 집에 갔는데 이제 음식을 참 이렇게 정갈하게 풍성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아파트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주택 2층을 보통 이제 전세를 얻어서 산다든지 이렇게 살았잖아요. 옥상에 올라가면 빨랫줄이 있었어요. 빨랫줄. 그 빨랫줄 위에요. 형제님 그 러닝하고 이제 옷들이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밤에 달빛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러닝 셔츠가 보니까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또 살짝 그 국방 색깔이 나는 거예요. 군에 제대한 지가 지금 한참이 됐는데 그 러닝을 구멍이 난 것을 지금까지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새 거를 매일 입어도 될 수 있는 그 정도 형편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 속에 아버지 속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육신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의 영혼이 세워지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난 괜찮다. 부모의 마음이 그 마음이잖아요. 내가 죽어서 없어지더라도 자식이 잘 될 수 있다면 그게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 심정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참기름을 짜면은 참기름 짤 때 참깨를 딱 볶아가지고 어디에 넣습니까? 이 압착하는 그 프레스 기계 안에 집어넣고 기계로 쫙 누르죠. 요거는 이제 프레스라고 하는데 그 누를 때에 그 짓눌리는 그 심정이 있잖아요. 그 심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마음에 그런 눌림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눌림을 가지고도 했는데도 역사가 그만큼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는 얼마만큼 더 그러한 눌림이 있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러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박국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미가 나옴 하박국 3장 구약 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징계가 감하고 조금 환란이 적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심정으로 말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자기의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해서 내 입술이 떨렸도다. 어떤 것 때문입니까?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치러 오지만은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사단 마귀의 세력이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넣는 그 환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다시 가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하나님께서 왜 마음에 때로는 근심, 육체의 고통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평탄한 삶을 주시면 안 될까? 예,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다윗이 끊임없이 사울에 의해서 추격을 당하고 도망 다닐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군대 장관 요압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은 한가롭게 궁에 있었습니다. 그 한가한 것이 죄가 된 거예요. 우리는 죽는 그 날까지 한가한 날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레스트, 언제 휴식이 있을까요? 천국에 가야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야 있는 거예요. 개념을, 그런 개념을 갖게 되면 훨씬 쉬운 거예요. 여름이 왜 더울까요? 여름이 왜 더울까요?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이 오니까 여름이 더운 겁니다. 그럼 겨울에는 왜 추울까요? 겨울이니까 추운 거예요. 그럼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 점심시간이 돼서 아예 별로 뭐 점심 생각이 없는데 이랬는데 아구찜이 나왔네요. 야, 막 냄새가 막 너무너무 막 맛있게 나는 거예요. 아구찜 위에 이제 참깨 볶은 것도 쭉 뿌려놓고 참 너무 맛있습니다. 이 식욕이 있다는 것은 음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몇 분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결혼도 해야 되죠. 이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런 대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게. 왜 인생은 환란이 있을까요? 저 봐보세요. 저 보세요. 왜 인생은 환란이 있을까요?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환란을 이겨내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내게 때로는 환란과 근심, 걱정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원래 나약하고 연약한데 사단 마귀는 내가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넘어지는 길인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환란들을 허락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환란의 목적은
고린도서 1장 4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저 보시죠.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방 교회들을,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 마음도 영혼을 향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고 또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환난이 왔을 때 이것을 잘 이겨냄으로 인해서 후에 구원받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을 또 허락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올림픽 경기에 대해서 별 관심은 없는데 이렇게 보면 선수들만 있는 게 아니고 코치도 있고 감독도 있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선수보다는 감독하고 코치가 훨씬 수월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선수와 코치와 감독은 바로 그냥 코치와 감독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선수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로받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일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꾼들이 먼저 많은 환난을 겪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은 일꾼을 만들어 가는데 바울처럼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의 신앙까지 포기하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끝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난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봤고요. 또 하나는요. 네 번째는 이틀 일하면은 이틀 일당을 받겠죠. 3일 일하면은 3일 일당을 받겠죠. 자, 그런 것처럼 내가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면서 간증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봅니다. 아, 저 형제 자매는, 아, 이쪽 형제 자매는 참 수월해 보이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내게는 예상치도 못한 이런저런 일들이 막 생겨날까? 예, 불평, 불만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럴 때 바울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머지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불렀잖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로마까지 전도 여행을 했는데 선교했던 그 차례가 횟수가 4차례예요. 그 선교했던 기간만 계산해 보니까 약 12년이에요. 약 12년. 12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 베드로는 이 고생을 안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도를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시대에 구원받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았던 그 모든 고난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 고난이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이 차고 넘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서 서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고난과 함께 연결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또 에베소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형편들이 다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지요. 어느 교회는 뭐가 어떻고 아무 교회는 어떻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관심을 가지고 듣는 거는 좋지만은 자기하고 비교해 가지고 아 조금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우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각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이 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이니라. 자, 어떤 사람은 하루 노동을 하는데 7만 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20만 원 받고 어떤 분은 30만 원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하는 일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신경 쓰는 일이 더 다르고 기술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노동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받는 그 일당이 다를 겁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받는 그 환란의 크기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크기에 따라서 그 위로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섯 번째는요. 이 환난 중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환난을 허락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자기를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면요 놀랍게도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좋은 거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맞는 겁니다. 에레미야 성경입니다. 에레미야 17장 에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예레미야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도 봤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공급자 되시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탕자의 길을 스스로 간 거예요. 그거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셔서도 저주이지만은 공급자 되시는 아버지를 떠나는 것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그 지엄 열매를 먹고 거처할 곳이 없는 그것이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을 떠난 아내가 그 삶이 온전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몸은 교회에 있는 겁니다. 말씀은 유튜브 앞에서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 간조한 곳, 간조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바싹 말라버린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생명체도 살아가기가 힘들죠. 그리고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불평불만이 있고 짜증이 섞여 있고 옆에 사람들이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여호와에게로부터 떠나 있으니까. 사랑의 근본 되시는, 위로의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받는 위로와 사랑이 없으니까 메말라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물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금 이제 말라있던 가지가 이제 생기가 돋고 다시 잎이 무성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둔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살아갈 수 있는 피할 길과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상황만 보지 말고 내 앞에 있는 문제 너머에 해답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문제집에는 보면은 앞에 문제집이 있으면 뒤에 답지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답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답이 있다면은 하나님 안에서는 답이 없을까요?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여섯 번째입니다. 영원한 위로가 시작이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위로를 받는 때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위로가 영원할 수가 없죠. 모든 수고로움이 끝나고 완전한 위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주님이 언젠가 환난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지개를 보고 걸어가다가 멈춰서서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막 찍더라고. 그 찍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저 무지개의 의미는 그게 아닌데 앞으로는 불로 이 세상이 멸망할 일이 있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물로 멸망한 세상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증거로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었는데 그 무지개가 아름답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오셨을 때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자는 자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고 먼저 천국에 가 있는 분들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로하라.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박자매, 김자매, 주님 곧 오실 거야. 이 말처럼 큰 위로가 되는 게 없습니다. 완전한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견고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치아가 안 좋아서 흔들흔들하면 기분 좋지요? 기분 안 좋죠. 비용도 들어가고 잘못하면 이를 빼야 되고 요즘이야 뭐 임플란트를 하기 때문에 큰 뭐 불편함 없지만 그래도 그 음식에 느끼는 맛을 또 못 느끼잖아요. 모든 것은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흔들리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에녹이 약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365세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갔습니다. 그럼 65년은 뭘까 생각해 봤더니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6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1년, 2년, 5년, 10년, 15년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해 보시면 안 될까요? 에녹처럼? 우리가 살면 이제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뭐 길어봐야 뭐 한 50년 산다고 하면요.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도 50년 동행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위로를 받고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오시고 그리고 그 환난 중에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요. 중부를 남북으로 길게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의 길이가 무려 6,210km 정도 됩니다. 나일강, 아마존강, 그리고 양쯔강에 이어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강이에요. 미국에 약 50개 주가 있는데 31개 주에 걸쳐서 이 미시시피 강이요. 이 멕시코만을 향해서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이 강줄기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때로는 서쪽으로 흘러가고 때로는 동쪽으로 흘러가고 때로는요 북쪽으로 흘러가요. 꼬불꼬불합니다. 꼬불꼬불하게만 흘러갑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멕시코만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거스리는 그러한 북쪽을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남쪽을 흘러갈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곁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 날을 기대하고 현재의 어려움들을 이겨냈으면 좋겠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우리들 스스로가 그 짐을 짊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짐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짐들을 다 밑으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짐을 누군가는 짊어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의 그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짊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스코틀랜드의 한 군인이요. 이제 전쟁에서 상처를 입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외과 의사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은 1%밖에 안 됩니다. 수술을 할까요 말까요?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습니까? 이 군인이 말하기를 수술을 하시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수술이 끝났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그 스코틀랜드의 그 군인이 살았어요. 그리고 후에 그 사람이 그때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반겨줄 그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살아나게 된다면은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나를 반겨줄 것이고 내가 만약 죽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나를 반겨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진정한 위로를 받고 또 모든 환난 가운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환난으로 끝이 나지만 그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힘을 내서 하루하루를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먹고 살고 지금까지 잘 견뎌왔죠? 그럼 오늘도 잘 살고 있죠? 그럼 내일도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살 수 있습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믿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면 안정적이 돼요. 그러면 이 일이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붕 떠 있는 느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아무쪼록 우리의 생활에 유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8월 23일부터 학예 수양회가 이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가 또 변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 전도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런 모든 상황이 힘든 걸 알지만 그 속에서도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 자체까지 생기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꿈을 꾸고 이렇게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환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또 하나님이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목적, 그리고 진정한 환난의 위로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다시금 일깨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영원한 위로를 받은 저희가 이 세상의 것에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 것만으로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